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커피를 내리느라 분주한데요. 그런데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목을 돌리고 몸을 풉니다. 제가 일식집을 한 17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리를 많이 하면서 목을 숙이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목이 많이 불편하게 돼서 이렇게 지금은 업종을 바꿔서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두통 증상도 있고 팔을 쓰다 보면 회전근 쪽도 많이 아프고 어깨가 막 결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뻣뻣하고 불편한 목 때문에 조금만 고개를 움직여도 무시무시한 통증이 느껴지고요. 팔을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조차도 힘들어서 일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불편하답니다. 광석 씨의 일상을 좀 더 살펴볼까요? 더운 날씨에 차가운 음료 주문량이 늘면서 일거리도 많아졌다는데요. 바쁜 와중에 찾아온 목 통증. 지금 많이 좀 불편하네요. 칼질을 하니까 또. 제가 수박 주스 한다고 수박을 많이 자르는데 수박 자를 때 되면 칼질하면 많이 불편합니다. 수박 자르는 거 힘들잖아요. 힘 많이 들어가고. 차오르는 통증을 누르고 다시 칼을 쥐어보지만. 나중에 좀 쉬어야겠다. 잘 생각하셨어요. 결국 일을 중단하는 광석 씨. 남은 일은 아내의 몫입니다. 도와주실 아내분이 계셔서 다행.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목 통증 때문에 일하다가도 짬짬이 휴식은 필수. 마사지기로 통증을 달래보는데요. 지금 그 마사지기 좀 쓰시면 좀 효과가 있어요? 조금 이거 하고 나면 조금은 낫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통증이 있습니다. 휴식 후 다시 일을 시작한 광석 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목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일하면서 고개를 숙일 일이 많아 더욱더 고통이 심해졌다네요. 참을 수 없는 아픔에 급기야 약을 꺼내드는 광석 씨. 하루에 한 번 통증을 달래주는 약을 먹어야만 그나마 통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요. 통제를 달고 사시네요. 약으로도 통증이 단번에 가라앉지 않자 아내가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안 맞아. 아픈 남편을 지켜보는 심경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심해 보이시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제가 옆에서 해주는 거는 없어요. 잠깐 이렇게 만져준다 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을 쉬어야 되는데 일을 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문제예요. 목 통증 때문에 무너진 일상. 목 디스크 증상이 빨리 없어져서 조금 두통 증상이라든지 조금 머리가 편안하게 맑아진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맑은 일상을 되찾고 싶은 광석 씨, 병원을 찾았습니다. 차장님 들어오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왼쪽에 앉으시고요. 네. 이게 너무 아픈 분들은 이게 쿨하게 담배 심장. 네, 선생님 앞에 그 치료받았던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가 많이 떨리고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선생님. 목도 뻣뻣하고 지금 회전근까지. 광석 씨의 정확한 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최광석님 같은 경우에는 6번, 7번 혹은 5번, 6번 쪽에 목 디스크와 협착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목 전체 형태를 보면 전형적인 일자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상태에서는 굳이 수술이나 다른 복잡한 시술이 필요가 없고 네.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혹은 운동치료, 재활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하고 또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추후 재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에 따라 광석 씨에게 맞는 다양한 치료들을 진행했는데요. 틀어진 경추를 바로잡는 도수치료부터 등과 어깨의 근육을 강화시켜 통증을 줄여주는 운동치료도 배워봤습니다.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물리치료까지 받으면 오늘의 치료 마무리! 종종 통증이 매우 심해서 방사통으로 인해 팔이 저리거나 할 때는 신경차단술, 주사치료를 통해 충분히 통증 조절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는 주사치료, 그리고 대부분은 물리치료, 도수치료, 재활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